오버워치2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찌라시가 난무하는 가운데 혼란을 틈타 블리자드 기어 스토어에 한 장의 그림이 올라옵니다. 트레이서와 라인하르트, 메이를 기준으로 브리기테, 겐지, 윈스턴, 메르시,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 에코가 공중에 떠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사진은 블리자드 기어 스토어에 잠깐 올라왔다가 지금은 내려간 상태인데요. 블리자드에서 나오는 유출, 아니 떡밥을 유저들이 놓칠 리가 없죠. 바로 이렇게 작정하고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아마 블리자드도 이걸 노린 걸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에코는 후방에서 공중에 높게 떠 있는 모습입니다. 메르시와 윈스턴은 기본적으로 활강과 점프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나 에코에 관한 스킬은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죠. 일단 키아트에 에코가 나온 걸 보니 신캐릭은 에코로 거의 확정된 듯합니다. 또한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보아 공중에 뜨거나 고공 점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ESPN의 유출로 공개된 리치왕의 키아트 역시 기어스토어에서 공개됨으로써 해당 유출 그림과 사진들은 모두 진품으로 판명났습니다. 트레이서와 루시우의 스크린샷 역시 조작이 아닌 진짜 유출이란 얘기가 되겠죠? 계속해서 풀리는 정보들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는데 혹여나 별거 없는 패치라면 어우 상상도 하기 싫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새로 나오는 정보가 입수되면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